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프로가 여러분들의 성공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진행의 이은지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입주한 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새 아파트의 매매가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전세가율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전세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가 서울 주요 지역의 새 아파트로 몰리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콩 2128-2612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바로 옆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플러스 친구에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 누르신 후에 질문 남겨주신다면 이 질문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프로가 핵심만 알려준다.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쪽집게 과외,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최영애 프로님과 이 시간 함께해보겠습니다. 프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벌써 2019년도 10월 마지막 날이 됐네요. 마지막 날 10월 달 마지막이라고 하면 뭐 10월의 마지막 밤을 나는 노래가 상당히 기억이 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추억 만드시고요. 또 좋은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상담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신 분들은 저희 상담 창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2612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받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플러스톡 친구를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양천구 네. 신정동에 있는 청구 아파트나 네. 아니면 동작에 있는 상대빌 아파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구입하기 네. 좋을지 조언을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양평구에 있는 신정동 청구 아파트 그리고 동작구의 상대빌 아파트 맞으실까요? 네네. 네,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로님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천구 신정동 청구 아파트하고 또 내지는 동작에 있는 상대빌 아파트를 문의를 해주셨네요. 네네. 네네. 어떤 것이 더 투자성이 있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문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떠났습니다. 신정동에 지금 이제 청구 아파트는 여기를 얘기를 하고요. 지금 쌍떼빌 지금 현재 아파트라는 부분은 한림동에 있는 여기 이쪽을 이 주축을 한림대 있는 쪽에 구로디지털에 있는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보면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20년이 넘었죠. 좀 있으면 한 30년 정도가 다 갈 정도에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되거든요.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지금 현재 목동 쪽, 신정동 쪽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인해서 조금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 그 쌍띠빌 아파트라는 그 부분은 구로동 쪽인데, 지금 구로동 쪽도 나름대로의 2호선 구로 디지털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뭐 지역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5년이나 또 내지는 25년이나 30년 돼 있는 곳이나 지금 현재 여기 쌍띠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0년, 15년 정도로 됐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구로 쪽에는 지금 상당하게 그 구로 디지털 국가산업단지들이라든가 지금 계속해서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수요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또 내지는 여기에 신정동에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여기는 학군이 좋지요, 학군.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학군이 좋은데, 가격을 놓고 보면 15년 된 거나 30년, 25년에서 30년 된 아파트나 거의 가격 면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7억에서 한 10억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디가 더 좋겠느냐, 앞으로의 가치는 어디가 더 오르겠냐라는 그런 게 굉장히 염려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요가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수요이고요. 뭐 여기 신정동이라고 하면은 학군입니다. 학군. 학군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뭐 얘기를 했죠. 자사고나 지금 특목고 같은 거를 폐지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군에 대해서 1, 2, 3을 나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또 있지요. 그 중에 들어가는 곳이 여기 신정동 목동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또 오래된 아파트나 또 10년 이상 조금 된 아파트의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하면 지금 신정동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아파트 두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프로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정동 쪽의 아파트에 한 표를 주셨는데요. 학군 프리미엄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도움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2612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주시면요. 친절하게 맞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상담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지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저는 대치동 985번지 내면 대치 하이스텐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삼성역 개발이 하고 있으니까 보유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삼성역 개발이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들어가면 괜찮은 건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프로님 인사부터 네.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지금 강남이시네요. 강남은 저희가 이제 한 뭐 10억에서 20억, 30억, 40억까지 가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강남에 강남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만도 굉장히 복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치동 레미안 지금 아파트가 지금 그 궁금하신 거죠?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놓고 본다면은요, 강남에 음마 아파트 바로 앞이죠. 음마 아파트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가격이 멈췄다 올라갔다 해서 거의 한 17억에서 한 20억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돼 있는 그 아파트를 여쭤보시는데 이 아파트에는 거의 뭐 세대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42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도 작고 지금 세대주도 적지만 앞으로의 여기가 가치가 올라갈 것이냐. 삼성 쪽이 지금 현재 삼성이죠. 삼성이 지금 현재 삼성역 주변으로 인해서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GTX죠. GTX 지금 A노선이 지금 발표가 돼서 내년에 초면 지금 현재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성역에 지금 현재
환승센터가 들어가잖아요. 환승센터가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계획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내년이면은 착공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하고, 삼성의 지금 현재 그 현대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내년이면 착공해서 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105층짜리죠. 105층. 상당히 이쪽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7월, 8월. 조금 주춤했다가 9월, 10월에 또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수지곡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지곡선이. 그러다 보면 여기도 지금 세대가 크지 않은 거이지만 가격은 뭐 거의 20억까지도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역삼 아이파크죠.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몇백 대 1이었잖아요. 몇백 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452대 1이었어요. 역삼에. 이마만큼 인기리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지금 삼성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지금 내년 정도 되면 또 한 번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고 이 주변에 지금 대도라든가 이쪽에 지금 현재 대청역이라든가 또 하나는 여기 그 수서죠. 수서역 쪽도 상당히 변하고 있고 수서 GTX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금 그 강남 쪽은 어디를 가나 요거를 매도를 하셔서 다른 쪽으로 가셔도 어디를 가시나 그 가격의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도하시는 그 타이밍은 아니라고 제 개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도 타이밍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실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잘 들어보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전화상담 나눠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생기신 분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생각이 나셨다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2612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받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플러스톡 친구를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내용들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는 김지영님의 질문인데요. 강남구 대치 2단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를 주고 나와서 살고 있는데 매도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최고가가 13억에 팔려고 하는데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2단지라고 하셨어요. 2단지 지금 2단지. 2단지면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항여울에서 내지는 여기 대청역에서 대모산에서 3호선하고 분당선이 들어가는 더블 역세권에 들어있는 그 부분인데 지금 대치동에는 새롭게 아파트들이 2020년, 21년도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DH의 자이개포가 들어가고요. DH에 되는 포레센스가 2021년도면 들어가거든요. 세대도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의 2021년도가 되면 새로 입주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억에서 지금 개포 자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자이 같은 경우는 17억에서 20억이 넘게 지금 분양이 되고 있어요. 분양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DH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30억까지 가고 있거든요. 35억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또 옆에 보시면 여기 또 뭐 대치동이라든가 대치 여기 뭐 미도아파트라든가 또 여기에 개포주공 그랑프리 그랑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가 20억에서 30억을 넘는 그런 획기적인 가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지금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년 된, 22년 된, 30년 된 아파트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재개발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매도를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거를 잡으시고 다른 곳에 또 하나 강남 쪽으로 잡으신다 해도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9월, 10월, 11월 달이 이제 되기 전에 9월 10일까지의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1월 달도 지금 조금 더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보고, 아직은 여기가 입주가 좀 남아있는 상태이니까, 매도를 하시는 타이밍은 조금 아니지 않냐.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으실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를 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아파트 역시나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9월에도 올랐고요. 10월에도 올랐기 때문에 11월에도 아마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세워주셨습니다. 이 점 잘 참고를 하시고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셨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진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쪽 지역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청량리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GTX도 가고 또 기본적인 1호선, 분당선 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올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9개 노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죠. 다른 곳보다도 늦게 출발은 했던 그런 정비사업이거나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지금 청량리라고 하면 역세권의 전농 답십리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청량리의 내미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억에서 12억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여기 시립대학도 있죠. 또 여기는 개발이 된다라고 하죠. 또 이쪽도 지금 현재 미주아파트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여기가 지금 65층짜리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 65층짜리 하면서 지금 가격은 9억에서 21억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한양수자인이라는 부분도 한양수자인도 지금 8억 8천에서 20억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해밀턴이라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현재 10억 정도가 지금 매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이 핫하면 10억 20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청량리 쪽도 10억에 20억까지 선이 넘어온다. 언제까지? 지금 현재 2023년도면 입주가 가능한데 그 정도 되면 2023년도서부터 지금 거래가 20억까지 가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수익성은 얼마든지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청량리 주변에 지금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청량리가 정릉답심지지로 대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재정부 촉진 지구가 돼 있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라고 해서 여기 9구역이나 10구역이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냐. 그 위에 휘경이나 이문도 굉장히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들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 일대는 거의가 다 동네가 바뀌어지면서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최우진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못지않은 지역이 아마도 동대문구 전농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호재가 정말 빵빵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근거로 이 상담 내용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배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다양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포구 도화동에 우성아파트 투자한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도화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질문 주셨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도화아파트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우성아파트는 상당히 큰 단지이지요. 주변에 오래되기도 했고 것 같고 여기가 오래되기도 했고요. 상당히 큰 단지라고 봅니다. 이 큰 단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28년에서 한 30년 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오래돼서 재개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세대수도 상당히 많죠. 거의 한 1000세대가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12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 옆에 또 2차 현대 홈타운이 있고요. 또 1차 또 현대 홈타운이 있으면서 여기 그 강가에 지금 현재 남한강 끼고 있는 여기 천년 뭐 그 자이 아파트가 있으면서 삼성 스위트 있으면서 바로 옆에 이렇게
용산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포구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가격이 지금 같이 용산과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했으면, 우선 투자는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현재 매매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이거든요. 멈춰 있는 상태에 지금 현재 이쪽에다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라는데, 사실은 마포구에는 새롭게 들어오는 아파트도 있고 지금 오래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30년 넘은 아파트들은 지금 그렇게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멈춰 있었을 때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 거의가 다 매매 거래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여기가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현재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매입을 하신다,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성보다 현대가 지금도 가격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성 쪽에다가 조금 더 강가 쪽과 가까운 쪽에다가 투자하셔도 괜찮으실 듯합니다. 제 의견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투자용으로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주변에 강도 있고 주변에 마포구여서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상담 내용 잘 참고해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김진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용인시 처인구의 역북지구 지웰 프로지오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시대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매매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타이밍 함께 짚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용인에 지금 현재 역북지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역북지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역북지구 용인시청 옆이죠. 용인시청 옆이어서 사실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아파트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전원주택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인시라고 그러면 아파트도 있지만 전원주택지가 지금 굉장하게 많이 들어가서 청정지역으로서 살고 있는데, 바로 영지대학 캠퍼스가 옆에 있고요. 또 이렇게 용인 지금 현재 터미널이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가 됐거든요. 2018년, 2017년도 주류를 이루는데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거나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상 지금 현재 명지대에 지금 현재 전철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과 지금 현재 M버스 타면 강남에서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은 아주 좋습니다만, 가격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거의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3억에서 3억 한 4천 정도에서 한 4억 정도의 4억 초반대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리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서 지금 현재 놓고 본다면 여기 기흥입니다. 기흥역도 지금 현재 분당선이 가고 있거든요. 기흥에 분당선이 가고 있는데 가격이 여기서 3억대 4억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6억대 7억대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흥역에는 지금 현재 강남대역도 있습니다만 여기 분당선이 나름대로 좀 더 가깝고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신갈 IC 쪽으로 옆으로 바로 진입이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그쪽으로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했었을 때, 기흥역 주변에는 거의 더샵이라든가 또는 이제는 이렇게 루터 대학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이제 매매를 하셔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떠냐라면, 저는 좀 매매를 하셔서 조금 기흥역 쪽이나 좀 아니면 수도권 쪽으로 좀 넘어오시면 오히려 더 앞으로의 기대가 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좀 드리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의 입지부터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도 좋고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근처에 있는 기흥역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못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상담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 매도 타이밍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에 앞서서 신중한 가치 판단 끝에 투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투자처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투자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지역은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으로 함께 떠나볼 텐데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역삼동 다세대를 주택을 했거든요. 강남구라고 하면 지금 저도 이제 강남을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분이고요, 그 지역이고요.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이렇게 다세대나 그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와 또 끊임없이 지금 강남은 토지값이 오르기 때문에 건축비 대비해서 지금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10억, 20억, 30억을 가다 보니까 다세대에는 지금 현재 몇 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지금 강남 쪽으로 획기적으로 놓으셔도 괜찮고요. 또 강남은 지금 현재 8학군으로서 굉장히 학군으로서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보시고 투자는 좀 하셔도 괜찮으시다 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요. 한티역하고 역삼역에서 딱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보로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지금 거의가 다 업무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전용면적은 29.12고 실상면적은 41.4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전용면적하고 실상면적을 놓고 본다면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상에 들어가는 거고 실상면적은 보너스 공유면적이죠. 공유면적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까지 겸해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고 확장까지 돼 있는 부분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층에 4층입니다. 5층 중에서 4층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층수로는 좋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면적은 이렇습니다만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고요. 2017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돼서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또 강남구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교통편을 놓고 본다라고 보면 전철이지요. 첫 번째는 전철의 그런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강남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놓고 본다면 역삼입니다. 역삼, 강남, 지금 선릉, 삼성입니다. 삼성역이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강남은 지금 도보로 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지금 역세권 바로 앞에서 엎어지면 코달대 이런 그쪽에 다세대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놓고 본다면 10분이면 좀 걷는 듯 하지만 그래도 걸을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그 분당선입니다. 분당선에서 한티역에서도 바로 가기 때문에 10분 정도이면서 지금 역삼도 강남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강남역에 지금 현재 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이 판교에서 나와서 판교에서 바로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15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강남역은 사통팔달로 인해서 굉장히 입지적으로 많은 인구가 주고받는다는 오고 간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구 이렇게 지금 학군이 나왔습니다. 학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옆에 역삼중학교가 있고 언주초등학교가 있고 진선여고가 있습니다. 어중고가 희문고등학교 중대고 이렇게 학군적으로 상당히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남구에 대한 부분은 강남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서울대죠. 서울대에 대한 입학률이 거의 10에서 6%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은 그 학군에 지금 현재 따르는 학생들의 지금 성적률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학원입니다. 지금 강남의 학원도요. 지금 우리가 뭐 외국에서도 올 정도의 학원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학원도 지금 현재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강남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남에 지금 다세대 이러면서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부지런만 하면 이거를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바로 옆에는 잠실 종합체육관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 놀이문화, 야구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유수지에 대한 체육공원도 있고 코엑스 있습니다. 코엑스에 가서 먹고 즐기면서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원도 지금 도곡공원, 선정릉, 양재 시민의 숲이죠. 양재 시민의 숲, 윤문기로서 저기 뭐 기념관 이렇게 양재천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워킹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넘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삼동 지금 현재 다세대에 의해서 지금 강남이 어떻게 변할 거냐입니다. 강남 하면 지금 자동차가 너무 밀려서 아 거기 교통편이 안 좋아라고 하는데 지금 한남대교만 지나면 강남대교 강남에 있는 강남대로는 강남대로는 바로 논스톱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현재 지금 신분당선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신분당선 공사로 인해서 지금 조금 밀리는 듯 합니다만 신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만 끝나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논스톱으로 신호가 완전히 테란노처럼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한남 IC에서 강북이죠. 강북도로 타고 온다라고 하면 너무 밀려서 한남대교 바로 넘어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려면 굉장히 자동적인 그 차량이 밀리거든요. 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사척까지 양재까지 논스톱으로 지하로 갈 수 있게끔 완행은 5.4km이면서 10m의 밑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할 계획이고 급행은 6.4로 인해서 지면으로 완전히 40m 밑으로 해서 논스톱으로 고속도로를 지금 들어갈 수 있게끔 두 개의 지금 현재 지하에 지금 현재 도로를 만들면서 지상에는 이렇게 시민의 공원이죠. 공원으로서 다 즐길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강남구의 다세대 또 이 보면 같이 오러 가죠. 아파트가 이렇게 몇십억이 되면서 또 다세대도 지금 현재 같이 올라가는데 놓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투자금이 얼마냐?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5천이냐 1억이냐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를 놔도 40%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하면 10억입니다. 10억에 대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몇 억 올라가는 계산으로 인해서 다세대에 몇 억 올라가는 부분을 계산을 하시면 조금 그거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에 지금 강남구 지금 현재 여기는 삼성입니다. 삼성동. 삼성동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하 6층에서 지하 6층이죠. 지금 미래선 6층입니다. 6층까지 해서 지금 4층, 3층, 2층 이렇게 지금 층수대로 움직이면서 역시 60만 인구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현재 여기 환승센터가 들어가거든요. 환승복합센터가 들어가면서 봉은사에서 지금 현재 삼성역까지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삼성에는 종합운동장 탄천 수변입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업무단지 들어가면서 여기 현대에 들어가죠. 현대 지금 현재 여기가 6개 동이 들어가거든요. 6개 되면서 105층이죠. 105층에 같이 옆에서 어우러서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코엑스는 이미 지금 현재 개발이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봉은사도 있는데 이 지하 터널 지하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할 내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기 여기에 보면 지금 삼성역입니다. 삼성역 기준으로 인해서 GTX A노선이 지금 내년이면 발표가 돼서 같이 더불어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삼성역에 그렇다고 하면 2호선 들어가죠. 지금 현재 여기 그 GTX 노선 들어가죠. 코엑스 있죠. 지금 신호선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옆에 보면 지금 미래신사선 삼성 돈탄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면서 삼성도 내년이면 아마도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면서 삼성도 지금 여기 강남과 똑같이 이렇게 위에는 시민의 공원으로서 만들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청정지역으로서 요즘에 또 이제 시작이죠. 공기가 지금 뭐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조금 이렇게 숲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서울 시내죠. 여기가 서울시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금 현재 바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분당선이 지금 강남에서 용산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이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삼성까지 또 내지는 파주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이 노선은 상당히 황금 노선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삼에 지금 현재 새롭게 지금 건물이 헐려서 새로운 건물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층에 넘는 그 건물이 헐어지고 지금 현재 강남구에 지금 현재 역삼동에 지금 20층 건물을 헐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37층에서 35층 두 동이 들어가면서 옆에는 또 이렇게 숲을 이뤄줄 수 있는 건물이 들어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호텔이거든요. 오피스 호텔 이렇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의 역견이 또 한 번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렇게 지금 건물입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사시는데 또 앞에 도로는 양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고 안에도 화이트 색깔로 하면서 지금 건물이 나름대로의 실내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거의 다 그 1대1로 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면적이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의 역삼동에 3억 2천 아마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데 왜 이렇게 저렴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지금 현재 2억 5천에 들어 있습니다. 2억 5천 들어 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7천이면 되고요.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110. 대출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 되면서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 4백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자 정보 내용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투자 분석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추가적으로 생기셨다면 저희 상담 창구로 연락 주시고 1대1 맞춤 상담 친절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투자처는요. 급진적인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평택시로 한번 떠나볼 텐데 이번에는 토지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평택에 있는 토지인데 평택은 지금 많이 개발이 많아서 수요가 앞으로 끊임하게 늘어가면서 산업단지, 업무단지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평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은 섭정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섭정리는 지금 그 물류산업단지로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 옆이거든요. 그 안중송당과 안중역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섭정리 평택 제2시 약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입니다. 대지 면적은 2,942제곱미터, 평수가 꽤 있죠. 평수로 따지면 890평입니다. 농림지역의 답이고요. 매매가는 지금 현재 1억 9,500만 원이시면 되시겠습니다. 석정리를 가려면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차량으로 약 5분 정도면 닿을 수 있고요. 또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를 타셔도 되고 또 옆에는 이쪽 경부고속도로를 타도 되고 또 하나는 평택 파주 고속도로 화성 파주를 달리셔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평택은 M버스라든가 또 내지는 XRT라든가 라고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수서에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SRT로 18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시 버스를 타고 이용하셔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또 포승읍의 석정리 토지는 주변이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북 개발 지구와 지금 바깥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평택 화양 도시개발구역에 또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안중송담 토지개혁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는 전철이 들어가죠. 전철이 복선 전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중송담은 이미 구획정리가 돼서 도시화가 돼 있습니다. 도시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옆에 산업단지도 이렇게 고덕신도시 이렇게 끊임없이 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승 쪽에 평택 쪽에 토지는 아마도
투자를 해놓으셔도 앞으로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석정리 토지라고 하면 지금 현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개발 계획도가 나옵니다. 아, 개발 계획도가 나오는 이 부분에 여기는 지금 현재 안중 송담역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안중역이 들어갔지요. 여기는 지금 화양지구라고 해서 지금 84만 평이 환지개발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84만 평 바로 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포승국가산업단지입니다. 여기가 포승국가산업단지도 이미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물류이동, 물류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평택은 지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인구도 들어가고 있지만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도심,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 도심입니다. 도심 이렇게 그 도심과 부도심으로 현재는 되어 있어요. 현재는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와 지금 물류와 또 안 지금 현재 전철로 인해서 지도가 바뀌기 때문에 2035년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심과 부도심으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2020년도로 인해서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고덕입니다. 고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3부도심은 송탄, 남평택, 안중이지요. 안정은 지금 현재 전철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3지역이죠. 3지역 중심은 진입, 팽성. 팽성은 미군기지죠. 청북은 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시공간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35년도에는 이렇게 2035년도에는 1도심과 1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가거든요. 이럴 때 1도심이라고 하면 지금은 고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5년도에는 앞으로는 송탄, 남평택, 고덕이 지금 현재 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부도심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안중이지요. 안중은 지금 현재 역사가 들어옵니다. 역사가 들어오면서 여기는 이미 주거 환경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포승은 지금 포승 산업단지죠. 산업단지로 인한 지금 현재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에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3지역입니다. 지역은 진이, 진이는 여기 미군기지가 있죠. 공군이죠. 공군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팽성도 여기 미군기지입니다. 미군기지가 지금 현재 팽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청북도 지금 현재 바로 포승 옆에 청북이 붙어있는 이 부분에 산업단지와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돼 있어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석정리의 지금 토지는 이렇게 도시공간으로 인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옆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그 서해안 저기 소사 원시선 또 대공 원시선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여기에 지금 안중에 지금 복선 전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원지 그 현재 서해선 평택으로 인해서 원시선으로 인해 소사까지 했는데 서울까지 가는 데는 거의 한 4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빠르게 지금 현재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평택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이미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계획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변화가 된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변화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고덕지구, 브랜시트 이렇게 많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택입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있는데 평택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거의 배후단지로서 이 주변이 많이 바뀌면서 여기 현덕지구, 평택호, 관광지구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포승지구가 앞으로의 물류단지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치는 충분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평택역은 돼 있죠. 평택역은 1호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평택역 타고 또 내지는 지재역에 수서에서 지재역까지 18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편은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은 이렇게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80만 평의 고덕 신도시가 지금 현재 580만 평이죠.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분당과 거의 비슷한 그
그 면적으로 인해서 고덕 신도시가 국제도시죠. 국제도시로서 업무지구로서 또 행정도시로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제역도 지금 현재 개통이 돼서 다닙니다만 이 부분이 목포까지 가면서 수서에서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브랜시티가 지금 현재 삼성에 여기가 성균관대기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성균관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원어로 영어로 얘기해야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이 삼성에 지금 현재 삼성의 고등 옆에 여기 삼성이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이 부분에 브랜시티를 키우면서 인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브랜시티도 앞으로의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미군기지가 이전을 해왔죠. 미군기지가 이전을 해왔고 앞으로의 지금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을 지금 현재 많이 지금 현재 여기를 그 매립을 하죠. 현재 있는 그런 부분에 매립을 해서 52개의 항을 만드는 겁니다. 평택항에 52개의 항을 만들어서 여기가 진짜 그 중국 그 외국인 관광객들까지도 충분하게 배로서 선박으로서 서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서 지금 선덕지구입니다. 현택지구가 거의 한 11년 동안에 재판을 하면서 됐었는데 올해 또 발표를 해서 9월 달에 발표를 했죠. 여기 힐튼 호텔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여기 투자자들을 통해서 저기 평택시하고 평택과 시 자체에서 50% 또 민자 50%로 해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현덕지구이면서 평택구 관광지구도 지금 현재 개발이 되면서 빠르게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평택의 안중역이죠. 안중역은 게이트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류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안중역이기 때문에 이 역세의 넓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만 평이 넘는 부지에다가 지금 안중역을 하고요. 석정리 토지입니다. 농지이면서 답이거든요. 860평이 되는 그런 답이기 때문에 석정리 토지는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금 그 가격을 보면요. 1억 9,500이거든요. 상당히 저렴하지요. 또 이게 그 농지입니다. 농지라서 지금 농지인데 이 농지는 지금 현재 농지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을 하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농지연금으로 인해서 나누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면서 부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부부가. 다시다가 한 분이 가면 나머지 하고 나중에 이것도 정리가 돼서 자녀한테까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농지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감안하시고요. 대출금은 지금 현재 1억 3천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7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평택시 석정리에 있는 토지를 만나봤는데요. 투자 정보 분석은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애 프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핵심만 쏙쏙 꼽아드리는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방송 시간 끝난 후에도 저희 상담 창구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저희 상담번호 서울전화 02-2128-2612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 저희 플러스톡 친구를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는데요.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 누르신 후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바로 옆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이 질문까지 채팅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